가수 세븐, 배우 이다의 결혼. 8년 열애 끝에 5월 6일 결혼합니다. 가수 세븐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결혼이란 스위스 격언, 결혼은 뚜껑을 덮어놓은 음식과 같다. 8년 열애 세븐 이다의 5월 6일 결혼. 8년 열애 세븐 이다의 5월 6일 결혼. 웨딩하고 공개. 세븐과 이다혜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수 세븐과 배우 이다혜가 8년 열애 끝에 부부로 연을 맺습니다. 세븐과 이다혜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각각 결혼 소식을 전했죠. 세븐은 직접 쓴 자필 편지로 팬들에게 인사했는데요. 편지에서 그는 2023년 데뷔 20주년을 맞이했다며 늘 한결같이 응원해준 팬 여러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고맙고 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다며 지난 8년이란 시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부족한 저를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준 저의 여자친구 이다혜 씨와 오는 5월 6일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번 늘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다혜는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애를 해온 저희라서 어쩌면 크게 놀랄 일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뭐가 이리 쑥스러운지라며 어떻게 말씀드릴지 혼자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가오는 5월 저희가 오래된 연인에서 이제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다며 특히 이다혜는 세븐과 찍은 웨딩 화보도 다소 공개했습니다. 웨딩 화보에는 이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올드카 앞에서 빈티지스러운 느낌의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갖고 있고 애정 표현을 하는 이다혜와 세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세븐과 이다혜는 핑크빛 건물을 배경으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가 하면 석양을 배경으로 이마를 맞대고 있는 선남선녀의 모습으로도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세븐 이다혜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